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입니다. 오. 유리티에서 한 7년 정도 근무했고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버지니아 군사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해군 장교로 입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Q&A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10분간 아무 질문이나 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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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더 빨리 뛰겠다. 자유롭게 아무 질문이나 하세요. 잠깐만요. 오케이.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예. 여기 왜 오신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김동연 씨? 네. 도전! 그리고 고생하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 동현이 형 진짜! 가짜 사나이 2에 지원했다고. 그리고 가짜 사나이 2에 지원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 그거 왜 지원했어? 지원 왜 했어? 뭐 하는 거 잘하지? 자, 그 도전 힘듦을 즐기기 위해 도전을 했고, 네. 제가 혼자 한 말입니다. 네. 동생들은 빠고 저만 괴롭히시면.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집사부 일체, 맞죠? 일체가 네. 무슨 뜻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원맨, 하나. 그냥 원맨. 아니, 팀, 한 맨. 아, 원팀. 그래서 그만큼 그 팀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또는 도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 더 질문 있습니다. 예. 앞이 보이십니까? 앞이 보이십니까? 아주 잘 보입니다. 혹시 뭔가 보셨다고? 잘 되겠어. 아주 잘 보입니다. 혹시 뭔가 보셨다고? 잘 되겠어. 눈빛은 되게 이렇게 좀 사슴 같으신데 되게 잘생겼어. 오, 레인디어. 지금이라도 막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약간 촉촉한 살짝 느낌이 있는데 민망해서 그렇습니다. 대현님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그 수많은 군 그 시절을 지나서 지금 현재 직업은 뭡니까? 현재 직업은 비밀이라서 말씀 못 드립니다. 비밀. 하지만 부업은 제가 우리나라 군 경찰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우리나라 그 안보 전략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많이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직업은 제일 핫한 유튜버. 유튜버. 아, 유튜버. 아, 유튜버라고 짧게 얘기해주신다, 지 굉장히 그렇게 얘기하세요. 유튜버. 유튜버. 제일 핫한 유튜버시잖아요. 장난 아니죠, 지금. 제일 강한 유튜버. 네. 지금 조회수가 그 편 다 합쳐서 4천만 정도. 아니 근데 저도 그랬어. 저희도 본 사람들이 많겠지만 거기 나오시는 자주 하시는 유행어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유행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진지하게 교육을 했는데 나중에 방송에 나가니까 저도 황당했습니다. 인성 문제 있어? 너 인성 문제 있어? 아닙니다. 너 인성에 문제 있어는 사실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워딩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사실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뭐 맞아. 잘못 들었습니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는데 너 인성에 문제 있어는 저 처음 들었거든요. 그 영어를 번역한 건가요? 인성 뜻을 그렇죠.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생각을 영어로 생각하니까 예. 머릿속에다 번역기 돌리고 이게 나옵니다. 그게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때 Do you have an attitude problem? 뭐라고? What do you have an attitude? Attitude problem. Attitude problem. Attitude? Attitude. 태도에 문제 있냐? 태도에 문제 있냐?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심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이거는 자기가 되게 많이 들었던 거야,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거야, 그 얘기를. 그래서 그게 항상 상처였어. 나는 인성에 문제가 없는데. 맞아. 그러면 UDT가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어느 정도의 군사 그런 거예요? UDT 우리나라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는 UDT SEAL이라고 표현합니다. SEAL. SEAL. 예, SEAL도 약자인데 Sea Air Land라는 약자입니다. 380m 상공에서 떨어지는 시간은 대략 24초. 해상 강하의 장점은 매우 신속하고 은밀하게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 무전기도 작동을 멈췄다. 이근 대위를 팀장으로 하는 이 침투전은 UDT 실내에서도 정예로 손꼽히는 팀이다. 그리고 이제 UDT는 너무 힘들고 지옥이라는 걸 알면서도 선택해서 가는 거고 그쵸. 뭔가 이거는 진짜
타고 나서 가는 게 아닌가. 네. 해군이 사실 예전에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바다를 지켰잖아요. 야, 아, 진짜로. 맞아, 맞아, 맞아. 명령의 해군. 왜? 해군이. 저도 강화범을 레파트 똑같아. 그게 이제. 저도 강화범을 레파트 똑같아. 그게 이제. 오, 오, 진짜. 오, 진짜. 아, 소름이 확 돋네. 지켜보고 계신 거 지켜보고. 선배님이 사드는 선배님. 네. 진짜 나를 선배님. 근데 UDT 선배님이셔. 인사했습니다. 근데 UDT 선배님이셔. 진짜로.